아닌 할복이라. 저는 순간적으로 제가 월북한 줄 알았어요. 혹시 그거 북한인가? 나 그럼 여기에 남아서 지금 저는구나 대한민국에 가서 열혈을 살다 왔습니다. 항상 비판을 해야 되는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몇 년 만에 이렇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코로나라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잘 버텨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그 기간 안에 또 많은 변화도 있었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리 초대해 주시고 마련해 주신 우리 수근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그래도 첫 곡은 노수연이가 아니면 누가 부르겠습니까? 반갑습니다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세컨드 이렇게 했는데 퍼스트 세컨드 안 가고 춥사이다 해가지고 내가 전체가 하여튼 마음대로 씹어서 이거 세컨드는 그 둘째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팀 이름이 세컨드라 했으면 되는데 오늘 춥사이다 해가지고 내가 아이 고야 이거 전적이 있는 우리 수고가수 님이네요. 난 말을 참 마음대로 씹어서 그게 문제입니다. 아니 저쪽에 안 되겠다. 저쪽에는 어딨어 저쪽에는 저기 저는 그래 했다가는 그냥 부서보고 지나갑니다. 길을 잘못하다가는 그냥 아웃이라요. 목숨을 붙어 있을 수가 없지요. 나는 나만의 태양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역시 울산의 왕자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오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수많은 가수들의 히트곡들이 많잖아요. 누구 뭐가 중요한데 여기 주인장 수근 가수님 노래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망자 갑니다. 좋은 좀 해주지. 내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
우리 수근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수근 선생님을 제가 많이는 안 만나봤지만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거꾸로 우리가 쌤 오늘 우상이 어때요? 그러면 슛 이런 거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이걸 이렇게 코디해주시면 또 이쁘지 않을까?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이다.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우리 수근쌤한테서는 아 참 진솔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실에 언니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분위기여서 사실 다음에 준비한 노래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남자는 말합니다. 아시죠? 자 여행 한번 갑시다. 누구랑? 장민호 씨의 남자는 말합니다죠. 자, 잠깐만요. 디스코 버전으로 우리 선곡. 쌤,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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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 하면 여러분들이 수현이 도와주실 게 있어요. 너 수현 하고 외쳐주셔야 돼요. 자,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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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 오네. 우리 언니 짱이야.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믿고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리고 가수는 가산말대로 간다 그러잖아요. 3년 안에 떡 갖고 올 거야. 다시 왔잖아. 그때는 목감 이만해져갖고 수연이 인준호가 이만큼 돼갖고 나 그때 수군 노래교실에서 3년 있다 온다 했는데 약속 지키고 온 수연입니다. 인사드리면서 3년 뒤에 정말 이만큼 올라간 수연이를 생각하면서 마감을 가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예. 언니 큰 소리로 이쁘다야 우리 언니 짱이야.
너무 고생을 맞춰서 내 눈이